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뭔가 또 새로운 걸 설치를 했습니다. 지금 위에 보시면은 작은 모니터가 하나 있죠. 저것은 무엇일까,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지금 모니터가 꽤 많이 있네요.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은 제 휴대폰이죠. 마땅히 거치대 설치할 데가 없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. 지금 어디 현장 가기에 잠깐 기다리면서 이제 요 모니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모니터의 화면에 보면은 전방 카메라가 설치된 걸 알 수 있어요. 근데 전방은 전방인데 예전에 설치했던 그 전방이 아니고 지붕 위에 루프 카메라라고 제가 하나 설치한 겁니다. 이것은 언제 사용할 것이냐, 다름이 아니고 시야를 가리는 짐을 들고 앞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. 지게차가요. 이때 사방에 이제 오고 있는 그 물체나 행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. 그러나 이제 쓰는데 제약은 있습니다. 제 지게차 탑 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탑보다 한 30cm 높아요. 이제 그런 공간에 못 들어가는 거죠. 특히 지하실 같은 공간 들어갈 때는 필히 그 카메라를 제거해야 됩니다. 그래서 고민 하다가 그 카메라를 붙였다 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죠. 자, 이제 보십시오. 지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. 모니터가 조그맣다 보니까 굉장히 선명해 보이는데 또 작은 만큼 다른 시야를 안 가려도 좋긴 한데 주위에 다가오는 물체를 판단만 하면 되니까요. 뭐 자동차 번호판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작업할 때만 사용하는 그 모니터입니다. 지금 정확히 설명드리면 제 머리 위 지게차 탑 윗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.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쓰이는 건 아니죠. 지금 보시면 이건 이제 후방 카메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지금 선이 이렇게 돼 있죠. 그러나 현재도 계속 저는 이제 지게차가 진화 중이기 때문에 요 선 정리를 아직 깨끗하게 못했어요. 나중에는 완벽하게 되고 나면 선 정리를 하게 되겠죠. 지금 뭐 이것저것 너저분 합니다. 그거는 이제 둘째 문제고 나중에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선 정리도 깨끗이 할 생각이에요. 근데 지금은 선 정리를 깨끗이 해도 뭐 띄었다 또 붙였다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. 지금 선을 지금 이 캐빈 이쪽 코너 쪽으로 돌려갖고선 요게 이제 밖으로 나갈 거예요. 자,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보면은 저희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죠. 요거를 신속하게 띄었다 붙여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 전원선과 영상선을 여기서 분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. 여기서 띄어갖고 요거를 그냥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기만 하면 끝입니다. 평상시 때는. 그리고 얘는 자석을 붙여버렸죠. 간단하죠. 제가 원래 자석 매니아입니다.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. 평상시 때 그냥 이렇게 지게차 안에 비치하고 다니다가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보통 때는 꺼있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단 한 번의 사고만 줄일 수가 있어도 성공하는 거죠. 제가 이걸 이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설치하고 한 2주 가까이 됐는데 꽤 여러 번 사용을 해봤습니다. 지금도 계속 실험 중이죠. 하나의 실험 중인데 이 켰을 때랑 안 켰을 때랑 그 마음이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. 어떤 안정감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. 하여튼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너무 지저분하죠? 언젠가는 이제 깨끗이 정리되는 날이 있겠죠? 모든 선을 싹 철거를 했다가 선 정리를 깔끔하게 해갖고 좀 깔끔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는 지금 계속 제가 뭔가 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.
자, 이건 뭐냐? 핸드폰 거치대예요. 여기 자석 엄청 붙어 있죠? 그래갖고 이제 핸드폰을 거치해갖고 아무데나 붙일 수 있죠? 진짜 참 여러가지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 사용 영상, 작업 영상을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